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옛 39사단터에 있던 중금속에 오염된 흙을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 몰래 반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민간 사업자의 토양조사 부실 보고서를 검증 없이 받아준 적이 있었죠. 대규모 개발에 대한 창원시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중금속 오염 지대를 알리는 경고판입니다. 바로 아래 흙을 중장비로 파낸 흔적이 뚜렷하고 주변으로 거대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39사단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가 중금속 오염 단지의 토양을 몰래 반출한 건 지난 15일과 20일. 문제가 불거지자 유니시티 측은 공사 관계자들의 잘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음 반출하는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하고 오셨던 건데. 100대가 넘는 화물차가 이틀 동안 공사 현장의 흙을 몰래 반출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창원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저쪽에 막 한 사람이 혼자 다 다닐 수 없으니 한쪽에 있는데 막 장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차단이 난 것이고. 창원시의 관리 감독 부실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유니시티의 토양 조사 자체 보고서를 검증 절차 없이 수용한 건 지난해 9월. 올해 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의 허술한 행정력이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앞으로 남은 정화 작업은 물론이고 3년 동안 진행될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로 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통업계가 무더위 특수잡기에 나섰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브라질 댄서들의 춤. 잠시나마 더위를 날립니다. 아슬아슬한 서핑 체험도 바캉스 쇼핑객을 잡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물놀이 용품은 물론 선글라스와 모자, 양산 등 눈길을 사로잡는 특설 매장도 곳곳에 마련됩니다. 특설 매장에 화려한 이벤트까지 마련된 이유는 부산 유통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해운대 피서객 등 원정 고객이 많아 8월에 매출이 세일이 있는 7월보다 30%나 더 많습니다. 스파랜드 아이스링크 같은 레저 시설에서부터 식품관, 식당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 할인 쿠폰 등을 전개해서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가장 불티나는 건 수박입니다. 토종 닭의 장닭, 중복을 앞두고 닭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삼계탕 등 각종 보양식 재료의 매출이 평소에 두세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비싼 삼계탕 가격이 논란이 된 데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찹쌀을 불려서 직접 이렇게 삼배에 싸서 그 먹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유통가는 여름 특수를 잡기 위해 삼겹살 반값 행사 등 여름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복을 앞두고 여름 대표 보양식인 전복, 토종닭, 바닷장어 등에 대한 복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최고 무더위 예보가 유통업계에는 불황을 이기게 하는 시원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올 여름 휴가 기간에 김해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다음 달 7일까지 휴가 집중기간에 김해공항 예상 이용객은 72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5%, 항공기 운항은 4,700여 편으로 18.1%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보안 검색 요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상남도는 주요 해수욕장과 강, 계곡에서 바가지 요금과 가격 표시의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판매점이 주요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풍년이 들면서 쌀 재고가 넘쳐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름과 가을, 벼를 두 번 재배하는 이기작을 통해서 쌀값 하락을 이겨내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잘 익은 벼를 거둡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다른 논과는 달리 이 논의 벼는 누렇게 익었습니다. 이기작을 위해 지난 4월 심은 벼가 수확 시기를 맞은 겁니다. 올여름은 일조량이 풍부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하루 일찍 노지 햅쌀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벼가 활착한 그 시기에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기 재배 아주 유력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를 받지 않고 해서 그런지 아마 그 풍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곳에서 생산되는 벼는 모두 500톤. 1kg당 2,700원에 한 대형마트와 선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일부 지역만 햅쌀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벼보다 1.5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한 논에는 보통 8월 초에 다시 한번 모심기가 이뤄집니다. 10월 말쯤 수확하면 한 번 수확하는 농가보다 2배가량 이익을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녕과 고성, 전남 고흥과 순천 등 자치단체들이 이기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 헥타르당 그 농자재 지원으로 한 7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배 육묘장을 작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거 지원을 해서. 거듭되는 풍년에도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백두대간 남쪽 끝 함양 하림동 계곡은 옛 선비들이 계곡 곳곳에 정자를 세우고 사색과 풍류를 즐긴 곳인데요. 선비들의 정취가 담긴 하림동 정자들을 김소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덕유산 물줄기가 기암괴석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가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살이 비단결처럼 곱습니다. 자연이 준 절경을 놓치기 싫었던 옛 선비들은 곳곳에 정자를 남겼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강화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지족당 박명부가 세운 농월정. 자연과 동화가 되고 앞서간 선비들의 아주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곳에다가 정자를 짓지요. 거대한 바위섬에 자리 잡은 거연정은 10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오면서 산의 일부가 됐습니다.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곡에 발을 담가 자연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물 위로 겹겹이 솟아난 너럭바위. 선비들은 이 바위를 마주하고 앉은 동호정에서 수많은 시를 읊었습니다. 차가운 바위는 술을 깨게 하고 맑은 물은 갓 끈을 씻을 만하다. 돌아갈 때에도 여흥이 남아 지는 해에 피리 소리를 듣네. 자연을 벗삼아 평생 자신을 돌아보며 사색했던 옛 선비들의 정취가 세상살이에 바쁜 도시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해와 창녕의 경우 벌써 4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를 기해 소나기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새로운 한 주도 대기 불안정은 계속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질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22도, 의령과 함안 19도를 가리키면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녕 33도, 밀양 32도, 창원은 30도로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볕이 강한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21도, 사천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30도, 함양 31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환승 전용 국내선 운항 횟수를 늘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대한항공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상인은 환승 전용 내항기는 오전과 오후 각 두 편씩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 이용객 70%가 오전에 몰려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상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 20분 이전 해외 항공편을 타려면 지역 기업인들이 전날 상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부산, 포항, 나주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철도박물관 공모 방식을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117년 철도산업을 알리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김해 씨가 안동공단을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안동공단을 의생명산업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사업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와 조세감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등 각종 기반시설 국고보조를 지원받게 됩니다. 안동공단은 1970년대 초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의장선거를 둘러싼 파행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최영숙 의원 등 야권 의원 4명은 어제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새누리당 의장 후보는 물러나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현철 의원과 동시에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의원들은 조속히 등원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가 단체 협상 결렬로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마창 여객의 노사 갈등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임금 교섭 등에 시가 개입하게 되면 부당한 영향력이라며 시청과 시장 관사 주변에서의 집회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마창여객 노조는 단체 협상에 실패하자 지난 13일부터 창원시의 중재를 촉구하며 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축구 최강을 가리는 제21회 무학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오늘 고성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7개 팀이 출전해 조별리그를 치르고 경남에서는 리그 1위 창녕고를 비롯해 10개 팀이 참가합니다. 무학기 대회는 경남에서 만든 전국대회로 여름철에 모든 경기를 야간에 진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